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어 체크. 이 중에 넓다, 좁다처럼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되는 쌍을 등급 반의어라고도 합니다. 이거 말고 뭐 있을까?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애들이 있지. 등급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급 반의어가 나타내는 정도나 등급은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도 부사의 수식이나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주 넓다에 아주 이런 말쓸수 있어. 더 넓다에 더쓸수 있어. 우리 집 마당의 넓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자. 둘째, 등급 반의어에는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부정이 어디가 있냐?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포함하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마당이 넓다의 반대는 좁지 않다를 포함해. 그렇다고, 좁지 않다의 반대말이 넓다야? 그거는 아니야. 넓지도 좁지도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넓다라는 건 아니다.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등급 반이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도 있다. 넓다의 반대 뭐라고? 좁다. 그럼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 된다고. 예를 들어,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마당의 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다.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한다. 넷째, 등급 반의어의 대립상 중 일부는, 둘 중에 하나는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너네 마당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넓거나 좁은 정도를 물을 때 어떻게 물어봐? 너네 마당 얼마나 좁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얼마나 넓어? 라고 묻는 게 일반적이다. 좁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마당이 얼마나 좁냐라고 묻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넓은 정도를 나타내는 파생명사로 좁이가 아니라 넓이가 사용이 됩니다. 평소에 넓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명사형도 넓이를 쓰지 좁이 이런 단어 안 쓴대. 넓다가 좁다에 비해 어떠한 전제나 가정이 없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넓다와 좁다에서는 넓다가 더 활발하게 쓰여 체크, 사용상 비대칭성을 보여줍니다. 야, 우리 학원에 구호생 엄청 못생겼어. 너네 학원 선생님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지. 못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 어디 가서 못생겼다고 물어봐도 말해도 돼. 난 알고 있으니까.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들어갈 거예요. 1번. 올해의 사과의 품질이 좋다. 에서 좋다는 비교 표현을 쓸 수가 있겠군. 품질이 더 좋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혹은 매우 좋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행 가방이 무겁다에서 무겁다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군. 그렇지. 나는 한 400kg 정도는 돼야 무겁다고 좀 느끼던데.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기차역은 여기에서 멀다. 멀다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인기쟁이 매우 멀다. 3번 괜찮지. 영수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가깝다의 부정은 뭐예요? 가깝다의 부정은 가깝지 않다지. 그러면 이 가깝지 않다는 멀다와 동일한 의미야? 아니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상태가 있어. 4번 틀린 얘기.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뜨겁다, 차갑다.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겠고, 뭐? 미지근하다. 있잖아요. 오케이. 답은 4번.
밑으로 내려오죠. 12번.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억에 해당되는 거. 뭐,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 여행 잘 갔다 왔어. 기억에 남는 곳 있니? 264의 발자취를 따라 264 문학관에 갔어. 어머, 세상에. 한 방에 두개 날릴 수 있다. 오다와 가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정도 등급이 아니라 방향이야, 방향. 오다와 가다는 정도 등급이 아니야, 방향이야. 그러니까 A, B 들어가면 틀려? A, B 들어가면 틀려? 벌써 세개 지웠죠? 나도 가보고 싶어. 문학관이 커? 크다이의 반이요. 작다 있죠? 작다이의 반이요. 크다 있지. 그럼 일단 얘네 둘은 뭐야? 등급 반이요가 맞아. 그런데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더 물어보는 거. 나도 가보고 싶다. 문학관 작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커? 라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C 들어가야 돼. 정답은 2번이겠네. 그렇구나. 줄이 길었어? 5명 있는데 줄이 짧았는데 줄어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 천천히 관람하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길다와 짧다는 등급 반이요. 맞아. 중간 그 등급이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길다, 짧다 중에서는 길다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거 맞아. 정답 2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기역에서 리을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음운 변동 중에는 한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이 영향을 받아 다른 걸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물은 부가 무의 영향을 받아서 무로 바뀝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 부가 무로 바뀝니다. 이때에는 좋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아 볼까요? 뭐라고? 비음화는 위에 거 지우고 써야 되겠네. 비음화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어떻게? 방법은 변해. 하지만 위치는 그대로지. 브 입술 소리, 무 입술 소리.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까? 유음화, 느를 르로 바꾸는 거. 좋은 방법 변해. 하지만 좋은 위치는 그대로. 쌤, 다 그런 식인가 보네요. 아니죠. 그래서 밑에 요게 중요하지. 누구?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좋은 방법 변해. 센 입천장에서 여린 입천장으로 요거 위치도 변해. 그래서 얘네들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들. 달림, 르가 르로 바뀌었죠? 공론, 르가 르로 바뀌었지. 논리, 르가 르로 바뀌었죠. 얘네들 전부 다 공통점 뭐예요? 유음화. 자, 해봅시다. 달림은 좋아. 달림이라고 하자. 한 의문이 누구의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거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변했지. 앞에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르 유음으로 바뀌었고 좋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답 1번 끝. 됐나?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다른 문장이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쓰죠. 주어,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 1, 1, 2, 2 이렇게 포 있으면 얘네가 안긴 문장. 바깥에 있는 얘네들이 안은 문장 요렇게 들어오지. 됐을까?
그 종류로는, 얘네들 종류로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형절은 문장, 아는 문장 안에서 절 전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미 다 아는 이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죠. 누나가 주인임이 밝혀졌다. 누나가 주인이다. 밝혀졌다. 누나가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뭐뭐라는 것이 명사절이 무엇이 밝혀졌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삼촌은 주어 분위기를 풀었다. 서술어 농담을 던짐으로써 삼촌은 농담을 던졌다. 요게 또 서술어 들어가고 있죠. 던짐으로써 던지기, 던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명사절이 무엇으로써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지. 다음, 형은 기다렸다.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요렇게 괄호. 돌아오기를, 돌아오기. 명사절이 무엇무엇을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요거 답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역에서 디귿까지 안긴 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니은에서 안긴 문장은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크, 잘했어. 다음 15번 보러 갈게요. 찬종이 괜찮니? 저 자식은 왜 자꾸 내가 아는 얘기만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용어의 어감에 붙어서 실현되는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체언 뒤에 직접 실현되어 의문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조사가 있고, 이러한 애들을 문장 보조사라고 합니다. 의문 보조사로는 판정 의문문, 무슨 말이야?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죠. 가아 계열이 쓰이고, 판정 의문문, 판정 의문문, 가아, 침착해. 판정 의문문 가아. 설명 의문문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애들이지. 설명 의문문을 물어보는 데는 고오가 쓰입니다. 그런데 가와 고는 모음이나 요 정도는 이제 외워주자. 우리 2학년인데 가고는 모음이나 리을 다음에는 아오로 쓰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되도 않는 문장 맨날 만들어서 제가 밀고 있는 문장 하나 있거든요. 뭐이냐면 옆에다가 써놔. 밥 먹었는가? 밥 먹었는가? 뭘 먹었는고? 요렇게 외워놓으면 조금 외우기 편할 거예요. 밥 먹었니? 네, 아니요 대답하는 애들은 가.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물어, 어디가 있냐? 무엇을 먹었니? 라는 답에다가는 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확인합시다. 중세국어는 중세국어 바로 보는 거 아니야. 일단 해석 먼저 보는 거야. 자, 얻은 약이 무엇인가? 설명. 설명이면은 뭐 하라 그랬지? 고오 쓰라 그랬어. 고오 들어간 거 찾으면 돼. 일단 4번, 5번 탈락이죠. 그쵸? 다음. 이 딸이 너의 종이냐? 네, 아니요. 대답하면 되죠. 판정. 판정은 가아 계열이 쓰이면 되지. 그러면 고오 쓰인 거 지우면 돼. 다음에 종. 뭐야? 옛 이응으로 끝났죠. 위에 오면 빨간색. 모음이나 리을 다음에는 아오라 그랬는데 이응, 옛 이응 뒤니까 아도 아니야. 탈락. 됐을까? 다음, 어찌 이름이 선야인가? 네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선야인가?
라고 설명해라. 설명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니까 고오 계열이고 가아 계열은 다 지워야 돼. 자, 그 다음 선야 뒤에 오나 고가 붙어 있죠. 야 모음으로 끝났네. 모음으로 끝났으면은 뭐야? 오지. 모음으로 끝났으면 오죠. 그러면 남는 건 정답 1번 됐을까? 일단 정지.